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봄이 왔나 봄. 그래서 오늘은 리리앤코라는 쇼핑몰에서 옷들을 골라 봄 코디를 한번 해볼 건데요. 리리앤코는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그재그, 에이블리 등 여러 쇼핑 플랫폼에서도 항상 순위권 안에 들고 자체 제작도 많이 해서 원피스 기준 10,000원에서 60,000원대로 가격도 저렴하고 러블리, 페미닌, 데일리한 느낌의 의류들이 많아요. 44에서 120 사이즈, 스몰에서 3X 라지 사이즈까지 나와서 다양한 체형을 가진 분들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입을 착장 세트들을 리리앤코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착장을 골라주세요. 다섯 분 추첨을 통해 봄코디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가볼까요? 쇽! 첫 번째는 좀 페미닌한 느낌으로 착장을 해봤어요. 트위드 자켓은 59,800원, 아이보리, 민트, 블랙 컬러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민트 컬러로 골라봤고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안 고를 수가 없었어요. 컬러도 파스텔톤의 하늘색이라 너무 예쁘고 골드 컬러가 섞인 꼬임 라빠가 더 고급진 느낌을 주고 플라워 모양의 진주 단추가 러블리한 느낌을 더해줘요. 엉덩이 위를 살짝 덮어주는 기장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포켓이 있어서 핸드폰 같은 것도 넣어줄 수 있어서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봄에 이렇게 자켓을 걸치면 좀 더운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아우터를 벗어도 예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켓을 벗어주면 원피스가 나오는데 베이지 블랙 컬러가 있는데 저는 베이지 컬러를 골랐고 원피스 단품으로만 입어도 손색이 없죠? 어깨랑 소매가 이렇게 벌룬이라서 더 러블리하고 소매에 진주 단추도 있어요. 스퀘어 넥이라 얼굴도 작아 보이면서도 너무 짧지 않은 기장이라 부담도 없고 허리 뒤에 리본끈이 있어서 라인도 잡아줄 수 있어요. 안에는 부드러운 안감이 있어서 비침이 덜하면서도 착용감도 좋고 자켓이랑 원피스 세트로 해서 88,300원인데 이렇게 해서 하객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는 캐주얼한 느낌의 데일리 룩으로 입어봤어요. 자켓이랑 스커트는 리리앤코 자체 제작 상품인데 자켓은 52,500원이고 소매 단추, 가슴에도 포켓이 있고 세미 크롭한 기장의 루즈한 핏감으로 베이직하게 입기 좋고 데님 소재에 스티치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스커트는 29,500원인데 이거 단품으로만 입어도 좋고 이렇게 세트로 입어도 예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트 세트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한번 골라봤어요. 허리가 좀 안 맞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뒤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편하면서도 사이즈도 잘 맞아서 좋네요. 기장도 부담스럽게 짧지 않아서 데일리로 편하게 입기 좋은 것 같고 안에 이너는 여러 착장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 15,800원이고 하트넥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퍼지지 않아서 이렇게 캐주얼한 무드에도 잘 어울리고 집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커트들이랑 매치를 해주면 또 러블리한 느낌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좀 두툼해서 초겨울에 이너용으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재질도 부드러워서 착용감도 괜찮네요. 여기에다가 운동화를 신으면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이런 부츠 집에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부츠랑 신어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느낌이라서 저는 브라운 톤의 가방으로 살짝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너랑 자켓이랑 스커트 다 하면 97,800원이고 학교 갈 때나 편안한 데이트룩, 데일리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짠! 사실 이 착장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안 고르려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골라봤는데 생각보다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편해서 데이트룩이나 데일리룩으로도 좋을 것 같고 스커트 기장도 길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격식 있는 자리에 입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켓은 38,900원인데 자켓이랑 집에 있는 청바지랑 해서 약간 캐주얼하게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스커트는 32,900원인데 이렇게 세트로 입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블랙이랑 크림 컬러가 있는데 저는 크림 컬러로 골랐고 4사 사이즈부터 120 사이즈까지 있더라고요. 트위드 소재에 중간중간에 이런 실버 조직감이 너무 영롱하고 단추도 진주랑 큐빅이 박혀있는데 이 옷 소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분 단추도 하나 더 줘서 좋고 블라우스는 세미크롭한 기장감이라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스커트는 뒤에 밴딩이 있어서 편하면서도 라인도 잘 잡아주고 왼쪽 다리 부분에 이렇게 슬릿 디테일이 있어서 걸을 때 편하면서도 다리가 살짝살짝 보여서 비율도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안에 안감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네요. 상하이 세트로 78,800원이라서 가격도 합리적인 것 같고 제가 키가 작고 약간 편한 룩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옷들을 잘 안 입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앞으로도 좀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짠! 이번 착장은 3,000장 이상 돌파한 인기가 엄청 많은 투피스 세트인데요. 57,900원이고 컬러는 블랙이랑 소라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소라 컬러로 골랐어요. 4사에서 120 사이즈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저는 이거 사진 보자마자 바로 이거다 하고 골랐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메리제인 화이트 컬러의 힐에 네이비 컬러의 가방을 같이 들어줬고 이거를 이렇게 올려보면 이너가 이렇게 나시로 되어 있는데 풍성한 스커트가 원피스 형식으로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청순한 느낌이 물씬 나고 특히 허리 부분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라인도 잘 잡아줘 갖고 있는 다른 자켓, 니트, 셔츠 다른 거랑 다 매치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유용하게 쓸 것 같고 자켓은 약간 니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 터치감도 좋고 쭉쭉 늘어나는 소재라서 편하고 여기 단추는 이렇게 달려있지만 따로 이렇게 열 수는 없고 여분의 단추도 하나 더 들어있더라고요. 상의도 따로 청바지나 화이트 진이랑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 5만원대 가격에 이렇게 같이 코디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좀 마음에 들어서 블랙 컬러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딱 입고 봄나들이 각! 짠!
그 다음 착장인데요. 이 자켓도 제가 보자마자 너무 이뻐서 바로 골랐는데 2,500장 돌파할 만큼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해요. 91,800원이고 핑크 아이보리 소라 컬러가 있는데 저는 핑크 컬러로 골라봤어요. 영롱한 핑크 트위드에 실버 컬러가 섞여서 반짝반짝하고 소매랑 랍밤 부분들이 올풀린 장식으로 포인트가 돼요. 단추는 금장의 진주 큐빅들이 들어가 있어서 자켓이랑 잘 어울리고 여기랑 여기 양옆에 포켓도 있는데 포켓마다도 단추가 다 달려있어서 이 부분도 이쁜 것 같아요. 이 자켓에다가는 화이트 일자 팬츠랑 연청 팬츠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뭘 입을까 고민을 하다가 연청 팬츠를 입어봤는데 이 팬츠도 1,000장 돌파한 바지라고 하더라고요. 35,800원이고 중청 연청이 있는데 와 이거 핏이 너무 예뻐서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스몰부터 3X라지 사이즈까지 있는데 저는 스몰 사이즈를 골랐거든요. 저한테 찰떡인 것 같지 않나요? 하이웨스트로 돼 있어서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복숭아뼈 위로 오는 기장으로 무난해서 가디건, 셔츠, 블라우스, 맨투맨 등 다양한 룩에 입어도 다 잘 어울리는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은 기본템인 것 같아요. 이 자켓에다가 스커트를 입어주면 더 러블리한 느낌을 더해주고 저처럼 이렇게 청바지를 입어주면 자켓이 좀 페미닌한 느낌이라서 살짝 죽여주면서 편한 느낌이라 다양한 느낌으로 입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켓이랑 바지 세트로 해서 97,600원이고 데이트룩, 격식룩, 하객룩으로 다 잘 어울리는 자켓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착장은 이런 옷 갖고 있으면 은근히 손이 많이 가길래 한번 골라봤는데요. 43,900원에 네이비랑 베이지 컬러가 있고 리리에코 자체 제작 상품이라고 해요. 베이지 컬러의 볼캡 스니커즈로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고 편안한 느낌이라 큰 캔버스백을 매치해줬어요. 반지버 카라네그로도 있어서 목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고 깔끔하면서도 캐주얼한 무드의 원피스랄까? 허리에 스트링이 있어서 라인도 잡아줄 수 있고 밑단이 플레어로 돼 있어서 체형 커버도 해주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소매는 밴딩이 있어서 소매를 걷어줘도 이렇게 잘 잡아줘서 마음에 들었고 안에 부드러운 안감이 있어서 착용감도 편하고 주머니가 없으면 좀 불편한데 여기 포켓이 있거든요. 포켓이 이렇게 밖으로 뭔가 티가 안 나게 제작을 해서 이런 부분도 예쁜 것 같아요. 롱한 기장감이라 부담 없이 편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캐주얼하면서도 시크한 느낌을 내봤는데요. 상의는 28,900원에 44에서 120 사이즈까지 있고 소라 아이보리 블랙 컬러가 있는데 저는 아이보리 컬러로 골랐어요. 나머지는 제 개인 소장 제품들로 코디해봤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도 입을 수 있지만 어깨를 살짝 내려서 오프숄더 형식으로도 입을 수 있어요. 후에 지퍼라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데 아래를 살짝 열어주면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겠죠? 그리고 요즘 스키니가 돌아온다 온다 하길래 오랜만에 옷장에 있는 블랙진을 꺼내봤고 통일감 있게 블랙 컬러에 웨스턴 부츠를 함께 매치해줬어요. 또 볼캡, 가방까지 블랙 컬러로 통일해서 상의만 돋보일 수 있게 시크한 무드로 코디해봤어요. 상의만 보면 좀 러블리한 느낌인데 다른 코디들이 좀 시크한 무드라서 저는 이 코디 이름을 단짠단짠 룩이라고 정해줬어요. 이번에는 하객룩으로 딱인 투피스 세트를 골라봤는데요. 상하이 합쳐서 56,810원이고 블랙 소라 컬러 2개에 44에서 120 사이즈까지 있어요. 근데 저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니트 짜임원 단으로 쭉쭉 늘어나서 너무 편해요. 뛰어다녀도 될 것 같아요. 얍! 요렇게! 화이트 배색 라인 디테일이 있어서 신발이랑 가방은 같이 화이트 컬러로 맞춰줬고 또 여기에 금장 단추면 좀 별로였을 것 같은데 은장 단추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니트 중간중간에 실버 컬러의 원사가 섞여서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게 반짝거리고 이 니트 재질 특성상 어깨 라인이 축 처질 수가 있는데 어깨 부분 안쪽에 이렇게 패드를 넣어줘서 어깨 라인도 살려줬어요. 저는 어접이라서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들고 투피스로 돼 있어서 상의 하의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고 이렇게 넣어서 연출을 해도 되지만 빼주면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넣어서 입는 게 더 이쁜가요? 아니면 빼서 입는 게 더 이쁜가요? 친구한테 이 착장 보여줬더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오현민 씨 룩 같다면서 이쁘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하객룩, 격식룩, 데이트룩으로 찰떡인데 쭉쭉 늘어나서 편해서 좋네요. 세트로 해서 56,000원이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몰랐는데 나 이런 스타일 좋아했구나. 얘는 4,000장이나 돌파한 인기가 많은 원피스인데 46,900원에 블랙 베이지 컬러가 있고 롱버전, 미니버전의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베이지 미니버전으로 골라봤어요. 제가 리리앤코 막 사진들을 보니까 기상캐스터분들이 리리앤코 옷들을 많이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아한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베이지를 신으면 다리가 쭉 이어져 보여서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는데 이런 펌프스 베이지는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되는 필수템인 것 같아요. 숄카라넥 디테일에 안에 스냅 단추가 있어서 벌어질 걱정이 없어서 좋은 것 같고 어깨랑 소매가 벌룬 디테일이라서 러블리한 느낌을 더해주는데 근데 소매가 저한테 좀 커서 살짝 좀 벙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끈도 있어서 라인도 잡아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리 부분에 약간 좀 더 게더 처리를 해줘서 부해 보이는 거 약간 보완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무릎 위에 걸치는 기장이라 너무 짧지 않아서 부담 없이 입기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후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롱 기장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입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후기 보니까 결혼식 하객룩, 상견례 때 그리고 데이트룩으로도 많이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딱 단정한 느낌이랄까?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쇼핑몰 리리앤코에서 골라본 착장들로 봄 코디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착장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약간 아쉬움이 남는 게 리리앤코에 좀 캐주얼한 옷들도 많은데 너무 좀 러블러블리한 느낌으로만 갔나? 좀 더 다양한 룩을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하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착장이 있으셨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구글폼과 댓글에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착장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영상을 찍을까요? 의견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see your face, I'm becoming blind by your dazzling